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사망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감염된 90대 어르신이었는데요. 광주 확진자의 20%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걱정입니다.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북구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공기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112번째 코로나 확진자인 94살 여성이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하늘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이 여성은 요양보호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처음 확진된 7월 5일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새벽 02시 1분에 국내로는 292번째 광주의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광주 지역 확진자 가운데 고령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60대 이상 확진자는 70명으로 전체의 50%, 70대 이상 확진자도 29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데 현재 중증 환자 3명도 모두 70대 환자들입니다. 한편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시 북구 T월드 사무실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사람이 아닌 시설물에서도 검체를 채취한 결과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이른바 공기 전파의 경우인지 아니면 확진자들의 침방울이 에어컨에 들러붙은 것인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냉방식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적절한 환기가 되지 않으면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냉방 중에는 하루 적어도 2회 이상씩 창문을 열고. 한편 사흘 연속 한 명에 그쳤던 광주 지역 확진자는 오늘은 배드민턴 동호 회원과 광주 북구 초록다방에서 만난 두 명이 추가돼 140명까지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단행한 뒤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이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확진자가 단행한 이후 동선이 공개돼 피해를 입은 업소에 재계장 지원 자금으로 3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인 소상공업체는 184곳으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대학들은 다음 학기에도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원격 수업의 질을 학생들의 기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이 실시됐던 대학가. 방학에 들어간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1학기 동안 진행됐던 실험적인 수업 방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수업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수업 이해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과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교수님들이 이제 과제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면서 많이 내주신다. 2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의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학기 수업을 대면과 원격 수업의 혼합 방식으로 방침을 정한 전남대는 여름 방학 동안 동영상 강의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실시간 화상 수업 자료로 활용해 수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안정된 학사 운영 속에서 첨단 학습 기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고등교육 시스템 도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학습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2학기 학사 운영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이나 등록금 할인 등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2학기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학생 대표들과 협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뭐 교육권에 대한 손실 그리고 학사적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대학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걸 요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한 학기 동안 사상 초유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대학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름 방학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초복인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채 안 됐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올여름엔 폭염이 심할 거라는 예보와 많이 다르죠. 심지어 7월 기온이 6월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삼복 중 첫 번째 복날인 초복.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날씨는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는 더 시원한 느낌이 많아요. 아침 저녁은 완전히 시원하고. 네, 6월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6월에는 너무 더웠어요. 근데 이제 7월에는 좀 더 더워야 되는데 날씨가 좀 선선해가지고 창문 열고 자고 그래도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실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보통 7월은 6월보다 기온이 더 높은데요. 올해 7월은 반대로 6월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 지난 6월 광주의 평균 기온은 23.6도였지만 7월 들어서는 22.6도로 오히려 1도가 낮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6월에는 평균 28.8도인 반면 7월은 26.3도로 2.5도 더 낮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도 6월에는 14일로 이틀의 하루 꼴이었지만 7월에는 16일 동안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평년과 비교해도 올해 7월은 기온이 낮은데 이 같은 현상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지 못한 데다 장맛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대기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여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 머문 데다가 최근에 정체전상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려 낮 기온이 오르지 않아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광주와 나주, 담양, 장성 등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80년대 중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지며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외신 보도를 기반으로 80년 5월의 참상을 담은 광주 비디오인데요. 이 비디오를 만들고 전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영상으로 담았던 외신 기자들. The occupation of Gwangju ended as most expected it would with the use of military force. 하지만 엄혹했던 1980년대에는 5.18의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런 외신 보도들을 토대로 당시 광주 상황을 알리는 이른바 광주 비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주를 제대로 알리는 비디오를 한번 만들자. 자료를 보고 시작. 그리고 광주 비디오를 제작하고 배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이 개봉했습니다. 군사정권의 눈을 피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이들은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걸 전부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갖고 9천 개 정도.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감독은 특히 영화를 통해 사라진 4시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집단 발포로 시민 100여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80년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4시간가량의 동영상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증언을 통해서는 그 상황들이 많이 알려진 바 있지만 물질적인 또 그리고 실제 현장을 담은 영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가해자들은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계속 왜곡하려 들고하고 있어요. 여전히 진실을 위한 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영화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은 광주 전남을 포함해 전국 105개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실질적 지휘본부였던 505 보안부대가 5.18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광주시는 오늘 광주시 서구 상촌동 옛 505 보안부대에서 5.18 역사공원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505 보안부대는 1980년 당시 지역인사와 학생운동 지도부, 시민군 등을 체포해 가두고 고문수사를 했던 곳입니다. 광주시는 38억 원을 들어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전남에 의대를 신설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고흥병원 화재로 중상을 입은 환자들은 모두 6명. 이들은 모두 광주와 청주 등 타지역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료장비나 전문의가 부족해 전원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전남 지역 중증 환자가 타지역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뽑은 전국 응급의료 취약지 5곳 중 한 곳은 전남 시군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되었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당정청이 합의했다며 공식 발표한 데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남 지역 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수를 산출을 해서 전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수가 먼저 정해지면 그 수와 더불어서 같이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신설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유치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 의대가 신설된다고 해도 증원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10여 년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 의사만큼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역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